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부부간 공동 명의 변경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날 국토부가 2024년 주택청약 FAQ라고 해서 이 청약 관련으로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료 470장을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동명의자 전원이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국토부가 뭐라고 답을 줬냐면 이런 실거주 의무 적용주택은 의무 거주 기간 동안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공동명의는 해당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 증여도 양도입니다. 양도하는 행위이므로 법 개정 이후, 법 개정은 2024년 3월 19일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의무 거주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별표로 거주 의무 이행 전 상속을 제외한 모든 양도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주택에서 반드시 거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가능 입주일 날 바로 입주해가지고 2년에서 5년 사이 범위에서 입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규제가 굉장히 강화된 겁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적용됐었던 건데요. 이 굉장히 규제가 세다 보니까 주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폐지해야 된다. 실거주 의무를 이런 말이 많았고 또 현 정부에서 실제로 이걸 폐지하겠다라고 방향을 잡았었는데 야당에서 뭐 야당도 야당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이게 저 이제 폐지까지는 안 되고 야당과 협치하에 좀 완화됐습니다. 그 완화된 시점이 2024년 3월 19일부터요. 이 날짜에 이제 주택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이 날짜 이후로 실거주 의무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어떻게 완화가 됐냐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 입주예요. 이게 원래는 최초 가능 입주일 그때 바로 입주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규제가 세니까 3년 동안 시간을 준 거죠. 그러면 3년 이내 입주니까 최소한 전세 한 번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 시기를 조금 늦춰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3년 늦췄을 때 법 조항에 이것만 넣은 게 아니고요. 추가로 따라 붙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건 2항에 나와 있는데 거주 의무자는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에는 매매나 증여 그리고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양도에 들어가서 그 양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조항을 넣은 이유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왜 넣었냐면 이렇게 3년 동안 유예 기간, 시간을 주었을 때 그 3년 안에 이 집을 팔아버릴까 봐. 물론 전매 제한은 걸려 있습니다만 그 전매 제한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 3년 안에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때 팔아버릴까 봐 팔지 못하게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걸 어겼을 때 어떻게 될까? 벌칙을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굉장히 세요. 지금 101조 1의 3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론 이걸 가지고 바로 징역을
살게 하진 않겠죠. 그냥 아마 3천만 원이 벌금에 해당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벌금의 부담이잖아요. 근데 사실 분양 받고 나서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적으로 이득이 있으니까 양도할 때든 아니면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 문제든 이득이 많다 보니까 세금적으로 많이 바꾸시는데, 아,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고 국토부에서 어기면 이렇게 벌칙 세다 보니까 바꿀 수가 없죠. 그게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기사에도 잘 나와 있어요. 참고하실 기사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부부 공동명의 했다가 불법 저질러 실거주 의무 또 뒤에는 아마 말썽인가 라는 게 좀 생략되어 있겠죠. 기사 중간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하려던 청약실수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세금이나 대출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러면서 통상 청약 최초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 해야 하지만 이후 대출이나 세금 등의 이유로 분양권 단계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소득이 높은 사람이 대출이 많이 나오겠죠. 이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절세 측면에서도 분양권 상태일 때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이 세금이 훨씬 덜 나옵니다. 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 이건 당연히 증여죠.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하지만 이 분양권은 등기 등록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담 없이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시겠죠. 아니,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거 이거 증여라면서, 그럼 증여세 나올 거잖아 라고 하시겠지만, 이 분양권 계약 직후에는 통상적으로 분양대금의 20%만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20% 이게 이제 증여재산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준 거냐, 배우자한테 그 금액을 따질 때 20%만. 그러면 우리가 부부 사이에는 10년 한도로 6억까지 줄 수 있잖아요. 6억. 왜냐면 이제 6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 분양권 상태에서는 분양대금의 20%, 이걸 따져보면 6억 이할 확률이 많을 거니까. 6억 초과만 아니면 세금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분양권 상태가 아니라 다 짓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나서 증여한다면, 그때 시세로 보면 아무래도 배우자에게 주는 금액이 6억을 초과할 확률이 훨씬 더 많으니까 당연히 절세 측면에서는 분양권 상태일 때 주는 게 훨씬 이득이죠. 자, 그래서 많이 바꿔주려고 했는데, 아니 국토부가 갑자기 공동명의로 변경이 안 돼 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실제로 사례가 나와 있는데, LH공사 인천본부는 거주 의무가 있는 인천 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이달 초까지만 해도 부부간 공동명의 신청을 받겠다라고 했다가 오르락 국토부 해석 보고 안 돼라고 한 거예요. 네. 이제 이러니까 민원이 빗발치겠죠. 네. 이거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난리가 나죠. 자, 그러니까 뒤늦게 국토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거예요. 일단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해당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 이제 법률 자문을 구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이 바뀐 건 아닙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100% 안전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국토부가 일단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당연히 허용이 돼야겠죠. 이 실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세대 기준이잖아요. 부부는 한 세대니까 공동명의 변경은 허용이 돼야겠죠. 전매 제한에서도 가능하니까 실거주 의무도 당연히 허용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 국토부가 2024 주택청약
FAQ 발표할 때 서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서 어차피 참고용이니까 이거 뭐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근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아무리 참고용이지만 이게 개인이 발표한 게 아니고요. 예, 국토부, 정부가 배포한 자료라는 겁니다. 아무리 참고용으로 써놔도요, 이걸 보는 사람은 공신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사에서도 어디였죠? 아까 인천, 예, LH공사 인천본부, 여기서도 이 국토부 해석을 보고, 예, 공동명의 신청을 받았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법으로 봤을 때 어쨌든 법 자체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2항,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양도에 매매 증여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법적으로 해석해도 당연히 안 되는 게 또 맞아요.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국토부가 일단 허용해 준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게 확실하게 법으로 개정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또 어떻게 개정되는지 쭉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